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권호원 원장입니다. 마스크가 필수인 요즘 턱 주변에 통증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턱관절 장애의 증상과 비수술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때턱 주변에 발생하는 미세한 통증에서부터 입을 크게 벌릴 때 딱하는 소리가 나거나 심한 통증으로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턱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관절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의 염증이나 탈구로 인해 통증과 잡음이 생기고 입을 벌리는데 장애가 있는 질환을 말하는데 턱을 둘러싼 근육과 뼈및 관절의 배열이 틀어지거나 턱관절을 감싸는 근육, 연골, 디스크 등이 손상되면 입을 잘 벌리지 못하거나 입을 벌릴 때마다 턱관절에서 잡음이 나면서 통증이 유발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나 운동에 의한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긴장, 만성 피로 등으로 인하여 턱 주변의 근육이 경직되거나 한쪽으로만 씹거나 이 약물기, 딱딱한 음식을 즐겨 먹기, 밤에 이를 갈거나 엎드려 자기 등의 장기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턱관절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턱뼈와 관련된 얼굴과 목의 근육 긴장을 일으켜 두통과 목의 통증을 동반되며 손상된 쪽에 턱관절이 잘 열리지 않아 안면 비대칭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 치료는 크게 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턱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 장애를 개선하고, 그리고 틀어진 근육과 뼈를 맞춰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동과 자세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턱관절 장애에 시행하는 한방치료료는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한약치료 등이 있는데, 턱 주변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기능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침치료, 약침치료 등이 효과적이며 틀어진 근육과 관절을 교정할 수 있는 추나치료는 잘못된 자세나 외상이 원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해진 관절과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급성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한약치료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ust